네, 돌아왔습니다, 황근이. 자, 리턴 리뷰죠. 네, 드디어 다시 다이제트 이글 예전에 했었죠. 네, 이거는 제 거는 아니고, 네, 잠깐 빌려왔습니다. 아, 오늘 주인공은 딴 녀석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냐? 바로 위에서 나온 풀메탈 50AE 버전 다이제트 이글이죠. 그래서 비교하기 전에 마루이 다이제트 이글을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리뷰라기보다는 한번 더 살펴보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은장 버전 크롬 스테인리스죠. 얘는 보이스 DC 크롬 스테인리스. 이 광빨을 좋아해서 저도 굳이 메탈이 아니어도 뭐 그냥 어차피 콜렉팅하면서 그냥 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뭐 가볍게 즐길 수 있겠죠. 뭐 그렇습니다. 박스 여기 있고. 자, 하드킥 버전이라 그래가지고 나온 지가 꽤나 됐음에도 이 녀석을 대체할 물건이 없었죠, 한동안. 네. 그런데 이제 이 설계상의 단점으로 어쩔 수 없이 이게 풀메탈도 아니고 구조가 좀 옛날 방식이다 보니까 슬라이드 후퇴거리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해가지고 슬라이드 후퇴거리는 실제 스트로크보다는 좀 짧게 이렇게 됩니다. 원래 50탄이 나가려면 이 정도 돼야 되니까 한 이 정도까지는 뒤로 가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렇죠. 장점으로는 여기 이걸 벌리면 여기 호법, 예, 호법 챔버, 가변 호법으로 이렇게 조정이 된다는 거. 예, 이게 장점이었죠. 웃긴 거는 이거 아카데미 에어소프트 건도 아카데미 그 에어컨 킹 방식도 이 녀석이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호법, 가변 호법이죠. 아카데미 에어건 중에는 가변 호법이 별로 없을 텐데. 자, 아무튼, 네. 그렇습니다. 네. 은색 아주 예쁘죠. 하부는 뭐. 한창 메탈이고 부분 메탈로 여기 그리고 이 부분은 또 아니고 해머하고 뭐 그리고 해머 제어는 예 간단히 무시하고 볼트 박혀 있는 이 강심장. 예. 그리고 여기 차이점이라 하면 예 보이죠? IMI 맞죠? IMI 이스라엘 밀러스트리 맞나? 이스라엘 밀리터리 인더스트리. 예. 이스라엘 뭐 하여튼 예 군 조병창 혹은 군수 공장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만 데저트 이글 50AE 피스톨 이스라엘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스 LTD 뭐 조금 하여튼 제조사가 이렇게 적혀 있죠. 근데 이게 마그넘 리서치 쪽으로 미국에서 생산이 된 버전이 바로 저거죠. 하여튼 예 주인공 이제 갑니다. 이제 이 녀석은 이제 절로 가시고 예 저로 가고 짜자잔 드디어 두 개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은장과 금정. 자, 이 위꺼 오늘 주인공이 드디어 납셨습니다. 예. 은장 버전하고 블랙 버전 두 종류가 나오고 있고요. 은장은 역시나 메탈이기 때문에 이 지금 이거 도금돼서 연마까지 끝난 크롬 스테인리스보다는 광빨이 분명히 떨어져요. 그리고 위 제품이기 때문에 마루이께 아니고 그리고 가격이 그래도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은 풀메탈이기 때문에 대만산 기본으로 나오는 풀메탈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퀄리티는 마루이 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봐야 되죠. 근데 그 퀄리티를 이야기할 때 이 총의 가치를 따지자면 풀메탈인 거 이전에 이거 하나만으로 게임이 끝납니다. 자, 슬라이드 후퇴 거리가 그냥 바라던 게 나온 거죠. 예. 자, 보시면 자, 여기 위에 있죠. 얘 어디 있습니까? 스토퍼가 여기 이 점 여기 바로 위에 앞쪽에 있죠. 자, 마루이 거 스토퍼는 여기 여기 앞쪽인데 여기 뒤쪽.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1.5cm나 8cm 정도 이렇게 앞으로 갔다는 얘기죠. 그만큼 슬라이드의 스트로크 거리가 늘어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풀 메탈의 슬라이드 후퇴 거리까지 되니까 이거 반동은 거의 뭐 제대로 핸드건 중에 최고 손맛을 볼 수 있는 총이 아닌가. 예, 그렇게 저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죠. 가치는 딱 하나입니다. 풀메탈이고 싸고 그리고 기존의 설계상 뭐 설계가 오래 전에 됐지만 2000년 초중반이었을걸요 아마 저 하드킥 버전 나온 게. 그래도 저게 크기가 크고 단순히 탄창이 크다는 이유 하나, 그거 하나만으로도 가스 핸드건 중에는 반동이 제일 센 종류에 속했죠. 자, 그래서 풀메탈이면서 스트로크가 이렇게 길어난, 말도 안 되게 길어난. 자, 이거 하나로 게임이 끝난 겁니다. 이게 거의 실총하고 거의 동일한 그런 거리를 만들고 있을 거예요. 아, 이 호법이
이 나사 이거 보이시죠? 위쪽에 이거 이걸 돌리게 돼 있어요. 뭐 마를건이랑은 구조적으로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일단 그런 형식입니다. 야, 이 거리 보이시죠? 뭐 게임 끝난 거 아닙니까? 와, 자, 이거랑 마를건이랑 자 이렇게 같이 비교 한번 해보면 게임 끝나는 거죠. 자 보십시오. 마를게 이제 형님이라고 불러야 될 정도의 위에서 나온 아, 풀메탈 데저트 이글. 그것도 나올 때부터 풀메탈이면서 이 슬라이드 스트로크 이거 하나만 봐도 뭐 게임이 끝나는 거죠. 자 이거 독수리 그림 마그넘 리서치에서 만든 이게 중후기 후기 버전인가 그런 걸 알고 있어요. 초기에 이제 IMI에서 마그넘 리서치로 넘어갔다가 아마 그렇게 알고 있고 예. 그 뭐 각인도 풀 각인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정도면 뭐 대단히 만족스러운 기계죠. 아무튼 마루이 거는 이 광빨 나는 이 마감과 그리고 이때까지 뭐 초보 분들이 뭐 그래도 그렇든 저렇든 이 성능은 뭐 굉장히 훌륭하니까 사실 저는 지금 이 총을 제대로 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성능을 이렇다 저렇다 제가 판단을 못 내려주는데 일단 외관적인 거하고 무게 예, 무게는 뭐 비교가 안 됩니다. 한 두 배까지는 아니고 그 묵직함이 이루 말할 수 없네요. 진짜 마루이 거보다 못해도 한 40% 정도 더 무겁습니다. 두 배 가까이? 두 배는 아니고 그래도 한 얘가 만약에 얘가 만약에 900g이면 얘는 한 그래도 예, 1.2kg 정도 되는 느낌? 뭐 그렇습니다. 예. 제가 뭐 저울은 아닙니다만 네. 야 이게 하여튼 이거 와 이 슬라이드 노리즈 전진할 때 이 충격으로 총이 부서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탄 없이 이렇게 하는 건 조금 예, 무리가 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 이거 빼보면 빠지진 않는데 이게 빼보면 여기 그 강선이 마루이 거는 강선이 재현이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잘 안 보이나? 보여주세요. 이 빛에선 잘 안 보이네요. 강선이 재현이 되어 있는데 이 지금 얘도 안쪽에 강선이 재현되어 있는데 그 다른 사람들 사진을 보니까 은색 버전 보니까 강선 조금 약해요. 느낌이 약간 약하고 그리고 역시나 예, 이 실총이나 진짜 이 외관을 살펴보자면 싱글 액션만 지원하는 네, 총이고 물론 이 모든 부품이 거의 다 메탈이 전부 다 메탈이어서 이 땡길 때 이 마루이 거의 그 부드러움보다는 약간 견고함 약간 그런 딱딱한 느낌이 되게 강해요. 이거 땡겨서 이렇게 쏘는 것만 해도 딱딱딱 그렇게 되고 마루이 거는 좀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 예, 역시나 공이는 재현이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강 크게 공이를 깔끔하게 재현을 하느라고 예, 신경을 줬었는데 거기다 뽁뽁 누르니까 들어가네요. 실제로 이게 밸브를 때려주진 않겠죠. 안에서 때리겠죠. 왜냐면 밸브는 단창에 있으니까 여기 단창에 이게 밸브니까 예, 공이가 있습니다. 여기 누르면 꼭꼭 들어가네요. 희한하게 이렇게 쏙쏙 네. 그리고 사이트가 약간 달랑거리네. 이거는 다른 방법을 좀 써야 되겠네요. 내부 쪽에서 고정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앞쪽 사이트도 뭐 마를 거도 사이트가 분리식이긴 하죠. 색상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으니까 네. 외관적인 부분은 딱 봤을 때 마루이 거의 그 깔끔한 그런 맛보다는 약간 좀 와일드한 느낌이 좀 강합니다. 보시면 방광택 네. 무광 방광 뭐 그런 느낌의 이런 재질 약간 브락셋 느낌이 이런 느낌일까요? 아무튼 이렇게 좀 방광택이면서 약간 거칠은 느낌이 좀 나고 각인은 예. 데저트 이글 피스톨 적혀있고 매그넘 리서치 IS라고 적혀있네요. 매그넘 리서치에 각인이 되어있고 이 풀 각인에 풀 메탈에 스트로크 하나로 게임이 끝나네요. 네. 자 쏴볼까요 한번? 예, 탄창까지 결합하면 무게가 야 진짜 예, 뭐 실총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도 그래도 핸드건 중에는 거의 손대포라는 느낌이 맞습니다. 네, 쏴볼게요. 아, 오씨, 네, 와 슬라이드 끝까지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 와 어디 공사하는 줄 알겠다. 집에서 이렇게 쏘면 네. 이래서 제가 밤에 영상을 못 찍습니다. 그리고 풀메탈이기 때문에 애초에 파워가스를 뭐 먹기 때문에 파워가스의 그 끊어지는 듯한 착착거리는 그런 맛하고 와 이 뚫려있는 이 참
멋지네요. 따로 뭐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우와. 외관이나 이런 거는 뭐 조금 그립을 봤을 때 광택이 많이 나죠. 마루이코의 이 무광택에 좀 이 고른 느낌이 조금 떨어져서 딱 쥐었을 때 금속의 딱딱함, 견고함 이런 건 느껴지는데 약간 좀 쥐었을 때 소리 나시죠 이거. 이런 약간의 좀 부조화랄까 단점은 좀 있어요 확실히. 마루이코는 이렇게 삐걱거림 이런 건 없이 견고하게 잘 돼 있지만 이제 이게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약간 좀 플라스틱 자체 유격 같은 게 살짝은 느껴지는데 이 금속이기 때문에 전혀 뭐 가공상의 유격은 있겠지만 금속이기 때문에 뭐 하여튼 견고하게 움직이는 그런 느낌 약간 삐걱거리는 건 좀 있어요. 금속이라서 딱딱하긴 한데 예, 약간 삐걱거리는 유격 제조상의 뭐 그냥 뭐 위의 한계죠 어떻게 보면. 이거에 뭐 다른 옵션들이 존재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금 손을 보든가 아니면 어차피 컬렉팅이기 때문에 이걸 게임용으로 이 무거운 걸 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차피 뭐 손대포는 뭐 그 맛이 있으니까. 아무튼 이 괴물 중에 괴물이 하나 나온 것 같습니다. 야, 이 스트로크는 예술이네요 진짜. 꽤나 괜찮게 총본도 잘 되어 있고 훌륭합니다. 예. 하여튼 이번에 괜찮은 거 하나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시간을 냈네요. 마루이 데저트 이글의 시대를 조금 바래게 하는 그래도 크롬 스테인리스의 이 뽀대는 이 총은 뭐 로보캅에도 나왔던 아주 예쁜 총이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첫 인상은 이렇고 뭐 나가서 몇 번 쏴봐야 되겠지만 별로 저한테는 의미가 없죠. 예. 네 그렇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곤이었습니다. 마루이 데저트 이글을 완전히 그냥 주눅들게 만들어버리는 마루이 데저트 이글의 가치는 이제 크롬 스테인리스 말고는 블랙 살 거면 아예 이걸로 넘어가는 게 풀각이네. 뭐 더 할 게 없죠. 파워가스만 있어도 되고 뭐 훌륭합니다. 아무튼 네. 자, 이 정도 하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을 슬라이드 후퇴샷으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죠. 와 진짜 비교가 안 되는 마루이가 형님 해야 될 상황입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고 건강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